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 있는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시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손이 마른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제물로 드려지시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손이 마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을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으며 그저 시비거리를 계속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침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손이 마른 자를 예수가 고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상대하십니다.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따르려고 하진 않고 문자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싸우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싸우는 것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싸우다가요 성경 말씀 드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그런 모습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싸움할 때 들이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그저 죽은 믿음의 그림자로서만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손이 마른 자에게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죄의 모습으로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 죄가, 악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육신하신 말씀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 성경을 계속 보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런 모습이 안 된다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 주위에서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순간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회당 사역을 잠시 뒤로 하시고 잠시 물러나십니다. 그럼에도 쉴 시간이 없으십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듬해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외쳐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셔야 했습니다. 특별히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어느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산에 오르면요 아래를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요 이 아래 사람들이 정말 개미만하게 조그맣게 보이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요 잘 이해되지 않던 이 도로 다리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그게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흐름이 잘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땅에서 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아버지 시각에서 저들을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하며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것은 땅의 시각, 땅바닥을 볼 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사랑의 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을
품게 하소서. 그 깊은 아픔을 아는 자, 그 깊은 사랑 더 알게 되리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올라 그 사랑의 아픔 나누게 하소서.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면 온 열방을 품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